씀. 네. 신옥 씀. 네. 그래서 뭐 램도 닦아보고 다 해보셨어요? 네. 그래픽카드도 바꿔보고 모니터도 바꿔보고 네. DVI선 바꿔보고 다 해보셨어요? 네. HDMI 선도 해보고 해보고 다 해보셨네? 힘들어 왔다. 전원이 버튼이 이건가? 헷갈려. 제가 지금 촬영도 하고 있어요. 네, 얼굴은 안 눌러가실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서 상관없으세요? 네. 화면이 안 나오네. 부품들은 다 좋은 건데 파워도 반응이 없네. 그 의심스러운 게 보드가 네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당장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부품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H110 보드거든요. 저희가 보드는 중고는 좋은 거밖에 없고 B10 보드, B150 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밖에 없고 일단은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컴퓨터 다른 거 뭐 이거 CPU 빼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쿨러하고 이쪽은 안 건드리시고 램하고 이런 것만 닦으시고 네. 램이랑 그래픽이랑 그래픽이랑 네. 순전히도 한번 빼다 껴볼게요. 보드 아니면 CPU 같아요. 지금 느낌상은. 네. 어제까지 어제 저녁까지 잘 됐었는데 갑자기 또 갑자기? 네. 원래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갑자기 다 나가요. 잘 고장 안 나는데 요즘에 보드 고장이 많네. 보드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네. 둘 중에 하나야. 지금 현재 다 뺐어요. 네. 아 파우더 한번 바꿔볼까? 파우더 한번 바꿔볼게요. 오래 안 쓰면 또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너무 오래 안 쓰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얼마나 오래 안 쓰셨는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몇 년 안 썼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 생각엔 보드가 나간 것 같아요. 이제 둘 중에 모든 거 다 테스트 해봤고 램은 둘 중에 두 개 다 고장 날 리가 없잖아요. 네. 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지금 CPU 아니면 메인보드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CPU는 잘 고장이 안 나요. 네. 보드가 불량일 확률이 좀 크고 CPU가 불량인가 본데? 아, 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저희 CPU로 한번 해볼게요. CPU가 불량일 가능성. CPU 뭐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아이 7000대인데
저희 걸로 이제 부팅한 거예요. 이거 네. 저희 보드랑 저희 거 CPU로 부팅하면 부팅 상태잖아요. 그대로 이 CPU 만 이제 바꾼 거예요, 본인 걸로. CPU가 불량이에요. 그럼 메인보드는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것도 메인보드도 이제 두 개 다 오장할 수가 있나? 뭐 물을 쏟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물이요? 네,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부팅됐다. CPU 짓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맞아요. CPU는 불량하네요. 다행이네요. 보드가 불량해요. 아까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가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켜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듀얼로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한 번 더 켜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고장날 리가 없거든.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하나만 고장나지 두 개는. 그리고 CPU는 고장이 원래 잘 안 나요. 아우 왜냐면 제 그 군인인데 그 투입해 있으니까 두 달 동안 컴퓨터 로스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오니까 좀 스펙 막 아~ 스펙에서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습하면 전자 제품이 원래 습기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드 잘 되시는 보드 불량이 보드. 아마 제 생각에는 보드가 너무 집이 습하면 보드 같은데 이제 물기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켜지면 이게 쇼트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재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 굉장히 드는데 너무 집이 진짜 뭐 습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드가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부팅 잘 되시네요.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난 가급적인 습한데 돌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